또 내가 보니, 계시록 16장.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받아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피 같이 되니, 에, 바다가 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루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써둠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건 강의 유부라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황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겨구이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불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다는 복이 있더다세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울의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관리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대 없더라. 또 무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이 심이 큼이라라.